안녕하세요, 언클진입니다. 이번 시간 언클진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히트맨 고우입니다. 히트맨이 아미맨이 되었네요. 아미맨처럼 체스 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있네요. 목표가 뭘까요? 이동을 하고 튕겨내네요. 선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서 끝에 있는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는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. 방금 끝낸 1-2 레벨. 네, 계속 하면서 룰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날아가네요. 왜 날아가죠? 어떤 경우에 날아가는 걸까요? 이제 자기가 넘어졌네요. 아, 감시자가 눈 시선이 바라보는 쪽에 가면 이렇게 넘어지네요. 자기가 히트맨이 감이 오고 있습니다. 감시자의 그 시선을 벗어나서 옆구리나 뒤통수를 공격하게 되면 감시자가 쓰러집니다. 총을 쏘는 게 아니고 감시자의 시선을 피해서 이 목적지로 가는 게 목표인데요.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처음이라서 그렇겠죠. 뒤쪽으로 가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이동하고 지금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시선을 피해가면서 감시자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아니면 시큐리티 가드인가요? 그 감시자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돌을 들었네요. 돌을 던져요. 탁탁탁 소리를 내니까 감시자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돌을 이용해서
시선을 이렇게 뺏는 그런 예, 방법이네요. 어디에다가 던져야 할까요?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.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을, 나머지 경비원들은 길을 막고 있는데요. 이렇게 저쪽 경비원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. 네, 이 방법은 이쪽으로 가면 어? 방향을 틀었어. 틀겠죠. 당연히 자기 위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요. 그럼 나머지 둘로 경비원들을 다 해치워야 되나요? 아니면 경비원을 그냥 피해서 그냥 목표 지점으로 가게만 하면 되는 건지. 이렇게 되면 두 명을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? 그쪽을 던지면 앞쪽으로 오겠죠 그냥? 아닌가? 아, 오네. 그럼 또 이번 판은 좀, 예. 조금 시간이 걸리네. 일단, 두 명을 처리하고. 나머지 두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
이건 맞는 것 같고요.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것 같고. 나머지 두 명을 어떻게, 처리를 해야지. 일석이죠. 전 돌 하나가. 두 명을 움직이게 했다. 이렇게 되면. 보면 안 될 것 같은데. 예, 네, 그렇죠. 좀 어렵네요, 이거는. 우와. 왜, 저, 이걸 던지면, 오른쪽으로 던지면, 예, 저 끝에 있던 쟤가 왜 다시 중간으로 오죠? 이렇게. 오른쪽 끝에 있었던 쟤가 와버리니까. 아, 그러면 앞에 거 던지기 전에, 네, 이걸 던지기 전에, 쟤네들 먼저 저쪽으로 던지니까 쟤네들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. 이걸 먼저 이쪽으로 던지지 못해. 5번이네.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. 오른쪽에 있는 저 한 명이 길목을 보고 있으니까. 그러면 이걸 뭐야? 이렇게 했네. 돌 한번 던져서 세 명이 한 번에 다 움직였어요. 아, 던지는 위치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. 여기 오게. 되겠다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오면, 도망가서, 경비원을 다 안 처리 안 해도 되나요? 되나 보네요. 죽이지 않기. 모든적 처치하기.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. 모든적 처치하기. 도장을 받는 거네요. 레벨을 완료하기만 해도 되긴 되는데, 나머지 죽이지 않기와 모든적 처치하기. 죽이지 않기도 할 수 있겠네요. 아이씨. 여기 던지니까 세 명이 한 번에 오고.
뒤쪽에 던지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 거고, 얘네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가면 되잖아. 죽이지 않으면. 예. 그냥 가면 죽이지 않고. 예, 죽이지 않기 도장 받았습니다. 예. 아, 레벨 하나를 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. 다 죽일 수도 있, 다 죽이고 할 수도 있겠죠. 보니까 이렇게 죽이지 않고 나가는 거죠. 세 명을 죽이고 또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쟤도 죽이면 다 모든 적을 처치하는 게 되는 거겠죠. 처리하고 가면 오케이. 모든 적 처치하기도 완료해보았습니다. 여러분 지금 한글중과 함께 히트맨고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. 아, 뭔가 히트맨고가 예전에 그 아미맨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감시자들을 피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.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레벨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예, 나름 예, 머리를 써야 되는 퍼즐을 풀어야 되는 그런 레벨이 계속 있는데요. 계속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명이 한꺼번에 반응을 보이네요. 어디로 일단 차 치우는 쪽에는 가야겠죠. 지점으로 가면 되겠네요. 아, 어쨌든 갔습니다. 갔는데
5턴 이하로 죽이지 않기. 예. 죽이지 않기도 됐고. 예. 예. 각 레벨에 맞는 그런 통과 방법이 있는데요. 네, 나중에 하겠습니다. 뭔가 잔잔한 예, 여성 보컬의 아름다운 예,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뭔가 고독한 킬러와 뭔가 역설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상당히 게임 음악도 예, 중요한 예, 한 부분이기 합니다. 노란색 얘네들은 막 움직이는 감시자네요. 하면 안 되는 거죠. 오. 오, 또 다른 차원에 또 변수를 넣어줬네요. 지가 알아서 패트롤 하면서 네, 돌아다니는 그런 감시자입니다. 위험한. 그렇죠. 어려운 판이네요.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없는데. 가면 좋겠죠. 아, 좀 어려워요. 예. 네.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. 계속 무한 반복이죠. 잡지도 못하고
갈아나기만 하고.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고. 어? 어? 뭐 소리박스도 있네요. 어? 소리박스. 아 뭔가 소리박스를 챙겨야 되나요? 007박스? 와 어떻게 해야 되죠? 힌트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. 서류박스를 누르면 빨간 발... 아, 저 방향으로 가라는 건가요? 힌트가 좀 이상한데. 아, 이걸 쓰면 뭐 체크가 되네요. 통과 한글로 만들어주는 건가요? 아 여러 번 따라가야 되는군요. 아 다시 돌아와. 그래서 또 가? 아 한번 뒤로 물렀어야 되네. 오, 야, 이걸, 야, 그냥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. 아, 지금. 표적, 아, 표적을 처치했다고 하네요. 14턴이야. 수류 가방은 못 모았고. 야,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또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. 아, 힌트가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? 와. 어, 이제 테니스공이 나왔네요. 테니스공하고 돌하고 비슷할까요? 어? 영향을 안 주잖아요. 뭔가 제 움직이는 경비원을 유인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요. 어? 이렇게 되면 잡히는데? 뒤따라가면 또 저쪽에서 보고 있을 거니까. 에이. 우선 경비원을 유인을 하고. 응? 응? 밥을 먹고 오면 오면 다시 다른 공으로 또 유인을 하면 될까요? 올 거고. 뭐야? 그냥 버리는 수였나요?
어쨌든 올 거니까 얘가. 갔어. 아, 못 가네. 여기 왔을 때 또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목표 지점을 갈 수 있게 경비원을 또 한 번 더, 경비원을 두 번 유인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이 두 개인가 봐요. 한 번 유인하고,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. 아, 그치. 저 끝에 던져봐야 소용없으니까. 오면 안 죽으려면 아래로 가야겠죠. 따라오네. 뭐야.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. 아,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네. 일단 공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것 같은데. 서류 가방은, 예,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. 서류 가방은 나중에 어디에서 쓸 일이 있나? 뭐지? 앞으로는 못 가고. 짠. 돌 가지고 유인을 해야겠죠. 응? 이건 영향을 안 주고. 아, 이걸 잡았다. 왔을 때? 아. 아, 뒤를 돌아보겠죠, 이렇게. 안 들어오네? 오나? 이쪽 오나? 오는 건가? 아.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고. 이쪽으로 원단, 오는 것 같으냐? 여기 던지면, 여기 말고 여기 던져봐야 서류 가방이면 세 명이 이쪽으로 몰리겠죠? 서류 가방 안 잡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, 저쪽으로 다 몰려볼 테니까. 에이아이의 움직임 패턴을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, 예, 주변에 있는 돌이라든지 공 그런 걸 이용해서 유인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되겠네. 이번엔 화초예요. 갈 데가 없잖아. 앞으로 가야 되냐?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못 가는데. 계속 왔다 갔다 하네. 뭐야! 화초 안에 숨어버렸어. 스파인가? 스파인가? 킬러인가? 스파인가? 히트맨의 원작 게임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히트맨에 대해서 알려면. 이건 히트맨 고입니다. 예, 히트맨 원작 게임이 있는데 그거의 또 다른 버전으로, 예, 히트맨 고가 어떻게 보면 보드 게임 형식으로, 예, 아미맨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중간에 있는 저
화초를 잘 이용해서 숨어서 뭔가 위기를 모면을 해야 될것 같은데. 상자도 한번 챙겨볼까요? 오고, 화초에 좀 숨어야 될것 같은데. 한번 숨고. 쟤를 보내고 한 번 더 화초를 숨어야 되나? 그치, 할 수 있겠다. 으, 통, 통바. 12톤 이하는 못했네요. 많이 움직였으니까. 어쨌든 레벨을 통과하는 게 목표라면 굳이 다 모든 방법을 다 모든 통과 방법을 다 달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야, 이제 화초가 두 개가 있네요. 아, 점점 복잡해지고 있네요. 아. 다시 한번 화초로 숨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숨어서 도로 쪽으로 가야겠죠. 그래서 서류 가방을 챙길 수도 있고 챙길 수도 있고. 지금 왼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왼쪽으로 가면 잡히겠죠. 오른쪽으로 가서 오! 야. 그래서 숨고 뒤로 가야겠죠? 여기서 다시 화초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한번 와야 되나? 저 박스를 줍고 아, 박스가 아니고 007 가방 이렇게 가방을 주우니까 잡히네요. 뒤로 빠지고 한 번 더 빠져야 되겠다. 따라가. 이렇게 해서 또 따라가고 화초에 숨으면 될 것 같은데. 숨자 들어가고 통. 자, 여러분 지금 흔들림과 함께 히트뱅고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. 예. 각각의 레벨을 잘 통과하시면 또 새로운 또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레벨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앙클준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앙클준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도전 네,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앙클준이었습니다. Hitman고 played by 앙클준 게임 TV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Subscribe, like, please.